그 이제 부동산 투자 이제 막 하시려는 분들은 뭐 부동산이란 게 교과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교과서 있잖아요. 아, 야, 이거 네. 제가. 이번에 나온 책 교과서 네. 띄워주나요? 네. 네. 그래서 공인중개사를 공부해야 되나, 이 아. 생각을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인중개사를 공부하면은 뭐 나쁘진 않지만 네. 투자하는데 크게 도움은 안 돼요. 어떤 면에서 그럴까요? 공인중개사는 네. 중개를 하는 것을 배우는 네. 과정이니까 투자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딱히 배우진 않거든요. 근데 기초 지식은 생길 수 있죠. 특히 뭐 건축법이라든가 공법 같은 거 토지할 때 크게 도움이 돼요. 근데 일반 아파트 투자할 때는 글쎄요. 그닥 크게 도움은 안 되는데 뭐안 하는 것보다 낫겠지만 투자를 하기 위해서 공인중개사 공부까지 할 필요는 없다. 공부 어렵잖아요. 그쵸, 네, 많이 어려워요.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실전 경험이 어렵죠. 중요합니다. 그래서 공부는 한두달 정도 바짝 하고 할때 바짝. 그러니까 경매 공부, 부동산 공부는 물건으로 해야 돼요. 이렇게 법 공부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한두 달, 기로와 6개월 안에 바짝 하고 물건으로 경험을 해보면서 하시는 게 좋죠. 그래서 저희 아이도 그 물건으로 부를 이루라고 한게 아니고요. 그 물건으로 경험을 쌓으라고 한 거예요. 그거로 얼마나 큰 부를 이루겠어요. 근데 이제 22살에 돈을 모아서 23살에 낙찰을 받았잖아요. 그럼 23살에 벌써 월세 받는 집주인이 됐죠. 그 골치 아픈 것도 다 알아요. 집, 뭐 전화 와서 뭐, 그래서 엄마 또 전화 왔어. 막 이러고. 스트레스가 크죠, 그리고. 그러면서 가서 해결해드리고 와. 그러고서. 그럼 가서 해결을 해드려야 되죠. 야. 그런 것들이 다 경험 아닐까요? 그쵸, 네. 경험이죠. 그 건물주가 가만 앉아서 월세나 받아먹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쵸, 그럼 빌딩 정도 있어야 관리를 네. 네. 두죠. 그럼요. 화장실 청소도 도배도 해야 하고 되고. 다 해요. 그러면 이제 공인중개사 시험이 뭐 그렇게 투자와 관련 없다고 한다면은 네. 좀 근데 초보 투자자 하면 하면 좋죠. 좋은 네, 하면 거예요? 그러니까 몇 좋죠. 프로예요? 여행이 예를 들어서 뭐 교생들 중에서도 아마 공인중개사 있었을 거고 네. 뭐 이런 질문도 많이 많아요. 받았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그러면은 이제 아 정말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면은 투자에 그 투자 성과에 미친 영향이 몇 프로라고요? 성과에 미치는 영향 없어요. 제로예요, 제로? 투자 성과에는 미치는 영향이 없는데, 네네. 그 물건에서 수익을 낼때 뭔가 이렇게 법적인 문제나 이런 것들이 일어날 경우에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기초 체력은 될것 같아요. 근데 투자 성과를 올리려면 경험을 많이 하면 됩니다. 약간 이런 생각 들긴 하거든요. 약간 내가 만약 공인중개사라고 한다면은 진짜 싼 물건 들어왔어. 내가 투자하고 약간 이런 거. 그런 사람 많아요. 그러니까요. 네. 이렇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그럼 좋죠. 본인이 공인중개사면 괜찮아요. 본인이 공인중개사인데 내가 투자를 한다. 그러면 괜찮은데, 공인중개사가 아닌데 투자를 하기 위해서 공인중개사를 딴다? 이거는 너무 먼 길을 너무 멀리 돌아가는, 돌아가는 너무 느낌이다. 먼 길을 가는 거죠. 공인중개사 분들한테는 네, 투자를 권유합니다. 그러면 공인중개사 아닌 분들한테 부동산 투자금 어떻게 시작했으면 좋겠다 이런 거 혹시 있을까요? 그래서 먼저 경험을 쌓아야 되는데 본인 경험이 없잖아요. 남의 경험을 얻어야죠. 그게 다 책에 있잖아요. 그리고 이런 강의들, 이런 유튜브들, 요새는 이런 관련 정보가 진짜 진짜 많아요. 많죠. 근데 이 정보들이 다 얄팍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너무 얄팍해서 심도 있게 한번 할 그쵸. 때딱두달 심도 있게 하는 게 훨씬 더 강력하다는 거죠. 얇게 어느 정도 아는데 사실 문제가 생기면 전혀 해결 못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진짜 투자를 하시려면 강의를 듣는 건덜 추천드려요. 강의 듣기 전에 기초 지식이 있어야 되니까 책을 읽고 그리고 그 책에서 뭐 궁금한 점들이 좀 생긴 다음에 그리고 강의를 듣고 강의 듣자마자 바로 내 물건 한번 하고 이러면 다내거 됩니다. 이제 내돈딱 들어가는 순간 다 보여요. 안 보이던 게다 보여요. 제가 처음 부동산 공부할 때는 뭐 요즘이야 뭐 아파트 뭐 분석, 입지 분석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진짜 네. 책이 많이 많아졌지만 네. 저는 이제 부동산 그 책을 딱 보면은 그때 경매책밖에 없었거든요. 오, 예, 그래요? 그 당시에는 뭐 오, 이렇게 뭐 그렇구나. 아파트 입지를 분석하고 뭐 아, GTX 입지 분석 그런 거 전혀 그런 거 없었어요. 예. 없었죠. 네. 그래서 저는 경매책을 보면서 이제 부동산에 대해서 조금 공부했는데 맞아요. 그때 잠깐 첫 책, 제가 그때 네. 봤었고 경매 하신 분들이 다 이제 어떻게 어려운 상황에서
시작을 했고 또 이제 그 에피소드들이 되게 재밌잖아요. 네. 그 제가 흥미롭게 공부를 했는데 네. 부동산 투자를 처음 공부했을 때 어떤 책들을 먼저 보는 게 좋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뭐 경매 책을 보는 게 중요한지 아니면 뭐 아파트 입지 분석 책을 보는 게 중요한지 아니면 입지 분석은 그거는 제일 나중인 것 같아요. 가장 트렌디하잖아요. 네네네. 저는 스테디한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기초와 기본은 네. 자주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진리는 변하지 네네네. 않잖아요. 네네네. 클래식한 거. 네. 나동경 같은 네, 네. 네. 그거 말고도 네, 네. 클래식한 책들이 있어요. 네, 네. 부동산 책들 중에서도 네. 예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사람들한테 많이 읽히는 가장 기본서들을 좀 읽고 입지나 이런 것들은 네. 최근에 이제 나온 얘기들이고 네. 사실 입지도 좋다고 하지만 비싸면은 아무 소용 없잖아요. 그거는 나한테 맞춰야지. 네. 좋은 건 알지만 나는 어차피 못 가질 거 네. 그런 것들만 보면서 시간을 보내기에 너무 시간이 아깝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뭔지를 네. 방법을 좀 제시해주고 그리고 그 경험을 이제 힌트로 내어주는 너무 막 뜬구름 잡는 그런 얘기 말고 네, 네. 감히 할 수 없는 네. 뭐 깡패랑 싸울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나는 못 싸우니까 네, 네, 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정도의 얘기들을 기본서로 읽었으면 좋겠어요. 네. 그럼 이제 작가님 그 첫 번째 책 자꾸 얘기하는데 나는 돈이 없어도 경매를 한다. 네, 오늘부터 네. 10,000원으로도 좋습니다. 그 네. 책도.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그 이제 경매 책을 딱 이제 보려고 작가님 첫 책을 딱 만약에 보고 네. 했을 때 아, 이게 벌써 9년이나 됐잖아요. 사실 나온 지가. 네, 네. 너무 오래된 거 아니냐. 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을 거거든요. 근데 거기 이제 제세가 23세인가 들어갔거든요. 네, 네, 네. 제세 찍을 때마다 네. 항상 세금과 대출에 대해서 업데이트를 해요. 오. 항상 제세 찍을 때마다 네. 출판사에서 연락이 와요. 작가님 제세 들어가요. 그러면 또 바뀐 거 또 뭐 있나 네. 또 막 찾아서 사례는 옛날 사례지만 대출 정체 뭐 이런 것들은 항상 최근 사례로 업데이트 하고 있습니다. 모든 책들 다 그래요. 그래요? 네. 아, 다른 책들은 모르겠고 네. 제 책. 아, 네, 작가님 제 책. 네, 네. 다른 데도 제 책 모든 네. 책들은 다 제세 찍을 때 네. 현장 현재를 반영을 하고 있어요. 그건 몰랐습니다, 저도. 그렇군요. 네. 그렇게까지 하시는지 몰랐어요. 왜냐면은 또 네. 제세가 계속 들어가니까. 그래서 계속 팔리는 이유가 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렇죠. 완전 옛날 네. 책은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러니까 이런 거네요. 예를 들어서 뭐 만약에 서점에 가서 그 나는 돈이 없어 경매를 한다 딱 피면은 이제 이게 분명히 처음 책은 2013년 네, 그때 네. 나온 책인데. 이제 문재인 정부의 정책에 대한 얘기가 들어가 있는 거죠? 예를 들면. 그렇죠. 그 이후에 지금 게 다 들어가 있죠. 윤석열 정부 상태가 다 들어가 있죠. 제세 찍을 때마다 네. 예전에는 이랬다 이런 거 다 없애고 네. 지금은 하고 나와요. 네, 날짜 놓고 지금 몇 초, 몇 월, 며칠. 네, 알겠습니다. 그 책에서 이번에 쓴 책에서 자신의 시간을 내다 팔지 않고 돈을 버는 네 가지 방법이 있으시다고. 네. 그 네 가지 방법 어떤 건가요? 내가 돈을 네. 내가 근로를 하지 않고 돈 벌 수 있는 가장 좋은 네. 방법이 자본소득이에요. 자본소득. 네. 네. 자본소득이 네. 바로 주식과 부동산이죠. 돈이 일을 하게 하는 거. 네. 이 자본소득을 만들려면 네. 두 가지 필수 요소가 필요해요. 네. 그게 뭐냐면 일단 돈이 있어야 돼. 네. 자본이 있어야 돼. 네. 자본이 있어야 돼. 자본이. 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네. 공부가 돼야 돼. 공부. 자본이 있다고. 네. 이런 분도 계세요. 제가 지금 뭐 몇 억이 있는데 네. 이 돈 갖고 뭘 해야 될까요? 네. 그걸 저한테 물으시면 안 되죠. 본인이 하고 싶은 게 있어야죠. 그 공부를 본인한테 하셔야 되는데 네. 계속 나 돈 있어요 이러면 네. 누가 그걸 딱 갖고 도망가죠. 그래서 공부를 하지 않고 네. 남이 시키는 데서 하게 되면 네. 그 종잣돈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종잣돈이 얼마면 되냐 막 네. 이런 얘기도 하는데 네. 많으면 많을수록 좋죠. 네네. 근데 종잣돈을 만드느라고 뭐 몇십 년씩 보내서는 안 되고요. 저는 한 1, 2년이 딱 적합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아들한테도 1년만 네. 모으라고 했잖아요. 1년만, 네. 그것보다 더 지나면 세월이 또 가잖아요. 그쵸, 그쵸. 돈과 시간은 같은 거기 때문에 돈을 벌기 위해서 내 모든 시간을 다 쓰게 되면은 네. 또 다시 근로소득으로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니까 네. 자본금은 최대한 빨리 1년 내지 2년 안에
부지런히 하면 천만 원, 네. 2천만 원 누구나 다 모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 갖고 그 동안에 공부를 네. 하는 거죠. 그래서 자본소득을 일단 만드시고 또 저작권 같은 저작권. 것도 좋아요. 저는 이제 책을 쓰고 네. 있는데 요새는 이모티콘 부자들도 많더라고요. 그쵸, 저도 깜짝 놀랐어요. 네. 그림을 그려볼까? 뭐 음원도 뭐 여러 가지 있고 네. 요새는 디지털 저작권이 그쵸. 굉장히 네. 많이 있어요. 또 자신의 가치를 올리는 것도 저는 큰 투자라고 생각을 해요. 네, 교육 아까 말했던. 네, 네. 그게 그러니까 인생을 전환시키는 거고요. 그리고 시간당 단위 단가를 높이는 거예요. 예전에는 저는 한 시간 일할 때 만 원 받았으면은 지금 백만 네. 원을 받는단 말이죠. 누구나 다 자신이 가치를 높일 수 그쵸. 있는데 그 가치는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네. 대중들이 판단을 하는 거니까 네.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내가 뭔가 달라야 되겠죠. 네. 하는 일이 유튜브 보면 유튜브 하는 그 뭔가 영상이 좀 특출나야 되고 네. 뭔가 남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가치 있는 일을 하면 네. 그만큼 더 적게 일하고 많이 벌 수 있죠. 또 좀 되게 괜찮다고 생각하는 게 사업이에요. 네. 사업? 네. 이번에 이제 부동산으로 네. 백만장자, 저 세계적인 부자가 얼마나 될까? 네. 부동산으로 세계적인 부자가 된 사람이 얼마나 될까? 네. 조사를 해봤더니 네. 없더라고요. 없어요? 네. 사업으로 사업으로 돈을 벌어서 부동산에 투자를 한 거예요. 부동산만으로 부자가 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업은 부동산 사업도 있죠. 네. 부동산을 건설. 네, 건설업 네. 이것도 사업이죠. 부동산을 팔고 사는 거 이거 자체로는 네. 큰 부자가 될 수 없어요. 건설을 하거나 네. 아니면 공간을 대여하거나 이런 뭐 부동산 관련된 사업뿐만 아니라 전 유튜버도 훌륭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떤 새로운 어떤 뭐 지식이나 네. 아니면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네. 이게 바로 처음이 좀 힘들지만 나중에는 진짜 일하지 않고도 돈 벌 수 있는 네, 그런 거 아닐까 싶어요. 저도 네 가지 다 하고 있는데 뭐 특별하게 잘하지 않아도 네. 어느 정도만 해도 네. 괜찮다고 봅니다. 그리고 나이가 이제 좀 젊으신 분들은 네. 시간이라는 게 있으니까 네. 뭐 대단한 자본이 없어도 시간으로 다 커버할 수 있어요. 작은 물건 다 지금 딱 사놓고 네. 20년 딱 지나봐요. 20년 시간에 투자하는 그러면 네. 거기 막 건물 올라가고 네. 막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지 않겠어요? 맞죠 맞죠 네. 네. 그럼 그 자본 그 이제 아까 뭐 잠깐 말씀하셨지만 종잣돈 잠깐 말씀하셨지만 이제 아드님은 1년 동안 1000만 원 하신 거고 네. 그럼 일단은 최소 1000만 원은 있어야 된다고 보시는 건가요? 부동산 투자하려면? 700만 원 모았어요. 네. 1년 동안 700만 네. 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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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0만 원은 있어야 된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 네. 이하로는 안 되고? 그 이하로도 되는데 네네. 많이 힘들죠. 아, 네. 되죠. 되긴 돼요. 잠시 돈을 융통할 수만 있으면 돼요. 내가 그 돈을 투자하지 않고 네네. 빌릴 때가 있으면 돼요. 근데 저는 이제 제가 처음에 투자할 때는 전 돈이 없었기 때문에 마이너스 통장을 네네. 썼고요. 그리고 중간에 돈 많이 모자랄 때는 보험을 들어놨으니까 보험 약간 대출 네네. 받았고요. 네네. 뭐 돈 없으면은 카드론도 받았고요. 네네. 근데 그걸 제가 추천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힘들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많이 힘든 일이에요. 만약에 그렇게 막 이빨이 받아놓은 상태에서 지금같이 거래정지가 딱 온다. 그러면 네. 와 진짜 숨도 못 쉴 거예요. 네. 심리적으로도 힘들고 그래서 추천을 안 해드리지만 못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막 저는 그때 거의 절벽에서 시작했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나 이거 잘못되면 깜빵 간다 막 이런 마음으로 했기 때문에 네. 그 모든 걸 다 견뎠지만 네. 그거는 진짜 힘들어서 하시라고 말하고 싶지가 않아요. 아 근데 진짜 지금 와서 생각을 딱 들어보니까 그때 영끌이란 단어가 없을 때부터 이미 한 번 어쩔 수 없이 네. 영끌 완전 네. 네. 영끌이 아니라 막 땅 파서 한 거죠. 네. 나 이러다가 잘못되면 어디까지 잘못될지 상상이 안 갔었어요. 근데 사실 지금은 알죠. 잘못 크게 안 되거든요. 하지만 네. 그 두려움이 그때는 잘못 어떻게 되는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두려움이 네.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네. 오죽하면 제가 뉴스를 안 봤겠어요. 아 그럼 뭐에 대한 확신이었어요? 그럼 그 당시 분위기도 안 좋았었는데 이거 아니면 난 더 이상 물러설 데가 없다라는 거였어요. 아, 자신의 상황 절박함. 네 절박함. 더 이상 물러설 데가 없었기 때문에 뭐 그냥 한 거죠. 그리고 네.
크게 잘 못 될 것 같지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임차인들이 계산상으로 그렇잖아요. 네. 뭐 1억 원짜리 집을 사면 대출을 그 당시에 7, 80% 해줬어요. 네. 1억 원짜리 집을 사면 뭐 8천만 원을 대출을 해주고 네. 임차인이 보증금 2천, 3천 갖고 들어오니까 네. 제가 손해볼 일이 그쵸, 없잖아요. 그쵸, 그쵸. 계산상으로 그쵸. 계산상으로 계속 네. 그러기 때문에 혹시라도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어떤 일이 벌어지진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요만큼은 했지만 네. 뭐 그러고서 나 좀 있으면은 막 전세값이 더 오르고 그때 네. 매매는 잘 안 됐어요. 전세값은 계속 올랐단 말이죠. 그러니 처음에 잠깐 걱정을 했지만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이거 이 이야기를 제가 이제 제 주위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면 네. 안 믿었어요. 거짓말이라고. 네. 책을 쓰니까 믿더라고요. 책 보고. 네. 그 이게 이렇게 하는 건데 원래. 근데 그게 다 알려지지 않았던 것 뿐이죠. 사실은 그 전에도 다 그렇게 하고 있었던 그쵸, 거예요. 하는 사람만 하고 있었죠. 네. 우리만 몰랐던 네, 거죠. 그쵸, 그쵸. 제가 그걸 세상에 다 말해버린 네, 거죠. 말해버린 거죠. 네. 그런 거죠. 그 이제 그 작가님처럼 투자하는 걸 이제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이유가 내가 이렇게 대출이 늘어나는 것도 물론 있지만. 내가 다음 임차인 못 구하면 어떡하나? 그 임차인을 구할 수 있어야죠. 그럼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럼 못 구하는 적이? 못 구한 적 있죠. 어떻게 하셨어요 그때? 지금도 하나 공실 나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네. 이제 자금제 여력이 되니까 커버가 되지만 지금 괜찮아요. 네. 근데 이제 그 당시 아무것도 없었을 때는 가격을 낮추고 네. 가격을 더 낮추고 네네. 더 뭔가 네. 안에다가 뭘 더 옵션을 넣고 이렇게 하고 홍보를 열심히 하고 그래서 옆집보다 좋게 만들어야죠, 집을. 그러니까 이게 돈이 없는 상황에서는 바텀 투자 해야 되잖아요. 전세 입자하고 이제 그러니까 앞으로 올 세입자하고 네네. 이런 것들이 미스매치가 이제 한 번도 없나요? 거의 얼추 맞았어요. 항상 이제 마음을 졸이면서 했죠. 네. 그 몇 달 늦어지면은 막 그쵸. 힘들고 그냥 돈 그쵸. 없이 하지 말라는 게 막 힘들고 네. 하다가 또 맞아들면서 휴 한숨 내고 쓰고 근데 그렇게 하다가 네. 2012년까지 계속 하다가 정말 더 이상 돈이 없어서 책을 쓴 거예요. 뭐 하지? 책이라도 쓰자.